제발 주말인데 정말 안 갈 거야? 난 안 갈래. 남자끼리 시간 좀 보내고 와. 저도 안 갈래요. 진짜 왕 재미없어. 아무것도 안 잡히고 다리도 아프고. 맞아, 낚시는 너무 지루하다고요. 참, 낚시의 재미를 모르는구만. 그 긴 기다림이 제일 재밌는 법이라고. 당신, 내 마음이라는 인생 최고의 대어를 낚아놓고 뭘 또 잡아요. 당신이란 그물이 날 내 심장에 꽉 묶었잖아. 어머, 여맨씨 이러지 마세요. 꼼짝달싹 못하겠어. 오늘은 낚시 가지 말고 우리 부부끼리 집에서 데이트나 할까요?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어때요? 엄마, 이미 오빠랑 낚시하러 갔어요. 뭐? 아빠가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망치듯이 가던데요? 응, 여보? 뭐 두고 갔나? 어? 아, 실례합니다. 이 근방에서 혹시 짧은 머리에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처음 보는데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 실종 사건입니다. 혹시 보시게 되면 꼭 연락해주세요. 아, 네네, 들어가세요. 어? 이게 무슨 일이래, 실종?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니? 약간 썩은 고기 냄새 같은 거? 응, 어디야? 나 안 나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지? 이게 뭐야? 머리에서 왜 벌레가 나와? 어? 아, 엄마 다시 넣어요. 제가 키우는 애야. 뭐를 냅둬? 아, 이거는 방생. 아니, 정수리에서 왜 시공창 냄새가 나?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가 오랫동안 안 씻은 이유는 제 머리카락에서 작은 생태계가 생긴 것 같달까? 제 머리에 생기는 비듬을 먹고 자라는 친구들 있다고요. 어? 이건 뭐야? 잠깐만! 엄마, 이건 제가 아끼는 애예요. 찍찍이.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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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오늘 엄마랑 목욕해. 안 돼요. 친구들이 죽는다고. 잠만 자고 빨리 욕실로 따라와. 빨리. 이 자식아. 뜨끈한 물에 들어가면 말이 달라질걸? 아, 찌찌. 아, 시원하다. 오,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세상 모든 근심이 물에 녹아서 다 떠내려가네. 무슨 7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니? 너 7살 아니지? 이게 바로 인생이지. 뜨끈한 물 한 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어? 그래, 너도 20살이 넘었는데 7살 역할 하느라 고생이 많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따라한 거라고. 저 7살이에요. 그래 그래. 엄마 저 그거 해주세요. 그거. 그거? 좋아. 짜잔, 모이칸 스타일 완성. 엄마 다른 것도. 짜잔. 토끼기. 야, 토끼다. 깡충. 이건 아빠 스타일. 여보, 번천이 이게 뭐야? 내가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데? 응? 당신이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요. 뭐라고? 당신이랑 비슷해졌어. 어머, 당신 너무해요. 엄마, 다른 것도. 이제 안 돼. 때 밀어야 하거든. 이 뭐야? 이게 때가 그냥 때가 그냥. 아, 때가 무슨 몇 발이야 몇 발? 이 정도면 막구수집 차려도 되겠어. 주문 받습니다. 어머머머, 이거 치즈 왜 나오니?
젖주스를 이따가 피자 파스타 해먹어야겠다. 하, 됐다. 우리 딸 이제 냄새 좋은 것 봐. 이제 몸만 씻고 나가자. 엄마, 눈 색깔이 빨갛게 되었어요. 뭐? 어? 아이, 고마리, 너 물감 가지고 왔어? 아니요. 어? 엄마가 개 코잖니. 아이, 냄새 맡아볼게. 아, 물에서 쇠 냄새가 나는데? 배수관이 오래돼서 녹슨물이 나오나? 엄마, 그런데 저 물 위에 떠 있는 저 검은색 긴 머리카락은 뭐예요? 어? 그러게? 저 검정색 머리가 아니잖아요. 어.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배수관이 오래돼서 녹슨물이 나오는 걸 거야. 물 색깔이 피색이니까 좀 무서워요. 아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저번에도 이런 배관 문제가 있었거든. 기사 아저씨가 와서 뚝딱 고쳐주실 거야. 잠시만요. 멀쩡한데?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저번에도 배수관이 낡아서 바꾸긴 했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배수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물탱크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물탱크가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따라오세요. 예. 어? 뭐지? 왜 그러세요? 물탱크 안에 물탱크 안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경찰! 경찰! 여보세요? 112죠? 최근에 실종 신고된 민수 씨군. 몸에 칼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 보니 살인 사건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범인이 여기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걸까요? 보통 증거를 은닉하기 위함이죠. 범인의 지문이라던가 범인의 DNA가 물속에서는 발견되기 힘드니까요. 그렇군요. 왜 소름이야. 범인 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신고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 증거 보존을 위해서 신고자분은 잠시 집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네. 이번 일은 마리가 놀랄 테니까 물탱크 안에 시신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소름이야. 마리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 아까 빨간 물 안에서 뒤집었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머리카락 이랬다니까. 뭐? 귀신? 그럴 리가. 귀신일 리가 없는. 잠깐만, 머리카락? 그 피해자는 머리가 짧은 남성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물에서 본 건 흰 머리카락이 여자 머리카락이었는데? 설마. 저기, 여기 사실 물탱크에서 나온 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혹시 범인인 것 아닐까 하고요. 당장 조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남편을 왜 죽여요? 생사를 안 몰아가지 마세요. 제가 남편을 왜 죽여요? 이걸 보시고도 발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시신에서 당신의 DNA가 있는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두셨더군요.
실종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죄값이나 받으시오. 엄마, 이제 빨간 물이 안 나와요. 그게 진짜 피였다니. 우리가 발견한 머리카락 덕분에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 고마워요. 나를 도와줘서. 이제 억울하지 않게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잘 가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자, 이제 목욕하자. 얘가 또 머리에서 벌레가 나오네. 아, 엄마, 이거 제가 키우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로 와. 다시 집어넣어요.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귀족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코파님, 우왕님, 조우님.